여기서부터 내려가던 흐름이 바뀐 겁니다. 바뀌고 지금 장기평선 안착이에요. 지금은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박스권 자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박스권 내에서도 지금 흐름이 오늘 살짝 다시 바뀐 거예요. 이런 애들은요, 오늘 안 가도 돼요. 이렇게 눌러주면은 한번더 산다 생각을 하시고 스윙으로 들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는 이 박스권의 하단, 11,500원 정도가 될 텐데, 여기를 잡으면 손절이 길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분들은 손절 짧게 장기 이동선 13,500원 잡고 하는 겁니다. 내려가던 흐름 바뀌었고 장기 이동선 위에 있는 자리입니다. 요 박스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는 흐름을 바꿔주기 전에 성공한 변곡이라 그랬어요. 그럼 M이다, 에. 흐름을 바꿔주기 전에 성공한 변곡. 요기 시가 12,650원만 안 깨지면 돼요. 여기가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 위에 있는 박스권 자리인데, 지금 주가가 여기에요. 손절이 13%잖아요. 내가 여기를 손절을 잡고 할 거면 요만큼이 다 분할인 거고, 너무 기니까. 나는 밑에 지금 장기 이평선, 여기 한 13,700원 정도 되겠죠? 여기를 손절을 잡고 하실 분들은 이렇게 매수를 하면 되겠죠. 혜성 TPC는 자, 흐름을 바꿨어요. 이전부터 말씀드린 거지만은 혜성 TPC 2차 VI 나 있다. 혜성 TPC 여기 7,400원 위로 올라오면 이거 이제 스윙 돼요. 계속 시도하고 있었는데 뭐 밑에서 이 흐름 보고서 밑에서 사신 분들 뭐 여기 이 흐름 보시면 되는 거고 자, 7,400원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다? 스윙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금 뭐 들어가실 분들은 요 올라가고 있는 요 흐름만 안 깨지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지금 하실 분들은 손절이 어디다? 여기죠. 한 6,750원 잡고 하시면 되죠. 6,740원, 50원 잡고 하시면 되겠고, 안착하고 나서 보실 분들은 그때 보셔도 됩니다. 잡으신 분들 축하드리고, 큰 그림에서 보면은 현대 에버다임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의 흐름이다. 이 우상향의 하단부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작은 추세를 보게 되면은 지금은 이런 흐름이죠. 아직 이 내려가는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장기 이평선에 올라왔고 봉불이 쳐져 있고 이격이 이제 서서히 가까워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안 깨지는 자리 7,300원 정도 여기만 안 깨지면 됩니다. 아직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어요. 이격이 벌어져 있고 여기 지금 공구리도 안 쳐져 있어요. 성황기계공업은 올라오고 나서 보셔야 됩니다. 무대도 한 6,250원 위로 올라오고 나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 한다 반드시 여기 손절 잡고 해야죠. 5,430원 손절 잡고 해야 되는 거고 올라오고 나서 봐도 늦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SFA 반도체는 이제 0 나왔어요. 차때 보면 되는데 이거 그죠?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차때 보면 되는데 아직도 이격이 조금은 벌어져 있습니다. 요거 하루 더 기다렸다가 내일부터 아마 이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 이제 5일선하고 닿는 자리가 와요. 그러면은 그때 1차입니다. 그때 내가 100만원 산다 그러면 한 30만원 들어가는 거고요. 손절이 길잖아요. 1차로 30만원 정도 내일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얘가 만약에 내려오면 밑에서 70만원 정도를 더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와서 가버리면 그 30만원어치만 수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기가레인도 이렇게 내려가던 흐름 이격이 이제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고 아직 장기 이평선 위에 올라오진 못했습니다만은 1,700원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와서 안착을 하면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좀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좀 강하게 쳐올리고 장기 이평선 위에 안착하는 거를 본 이후에 1,700원 손절을 잡고 들어가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 그겁니까? 스펙주에서 넘어온 거예요? 차트가 스펙주에서 넘어온 차트 같은데?
스펙이거나 그지? 스펙에서 넘어온 차트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스펙 주에서 넘어온 애들은요, 2,000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2,000원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으면은 조금 저렴하구나. 2,000원보다 비싸면은 좀 많이 올랐구나라고 보는데, 자, 아마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성장이 되면서 온것 같아요. 올라갔다가 쭉 빠지면서, 자, 여기서 이제 대량 거래 하나 터졌고, 지금은 2번 자리에서 가다가 한번 골판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죠? 골파고 지금 다시 한번 요 앞전 언덕을 올라 오려고 하고 있어요. 자, 가장 좋은 건요, 올라와서 448 위로 안착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올라오고 나서 보시거나, 만약에 지금 한다라 그러면 요 우상향입니다. 지금에서 만약에 시간 투자를 해서 내가 좀 크게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우상향 흐름이에요. 그러면 손절 겁나 짧죠. 어디야? 1700원입니다. 1700원 손절 짧게 잡고 내가 시간 투자를 하느냐, 올라오고 나서 보느냐, 선택하시면 됩니다. IL 사이언스, 여러분, IL 사이언스 흐름 뚫고 나옵니다. 체크. 자, 여기 이제 위에 올라오면은 좋아집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뚫고 나옵니다. 모르겠어요. 끝날 때 다시 안으로 들어갈지 어쩔지 모르지만, 자, 일단 3,100원 위로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니까 애도 스윙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3월 20일 월요일 영차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8,020원 손절 잡고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요. 장기 이평선 14,350원입니다. 여기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어요? 손절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아서 괜찮아요. 2분할 정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월 20일 월요일 영차 종목 가능한 거는요, 도화 엔지니어링, 비트로셀 두 종목 보시면 되겠습니다.